웬만하면 7만 구독자 이벤트로 하려고 했는데 7만 명이 되지가 않아요. 구독자 6만 5,495명 기념. 시작하기 앞서 저도 나름 고인물이잖아요. 특히 2022년은 완전 고였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진짜 유튜브 촬영이 하기 싫다. 아, 테크고 뭐고 진짜 옛날엔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뭐 좋은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6개월을 대충 살았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조금씩 물꼬가 트이고 흘러갈 것 같아요. 2023년은 제가 나름대로 제대로 유튜브를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약속을 드릴 건데요. 아마 웬만하면 지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제가 이사를 갑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새 집. 독립을 할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 때문에 못갈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원룸을 가든 어떻게든 독립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뭐 생활에 필요한 용품, 전자제품, 진짜 가성비 좋은 그런 것들, 그런 걸다 모아서 뭐 소개해드리는, 협찬을 받더라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컨텐츠는 극한의 가성비를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카메라를 산다고 치면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사는지, 가성비 좋은 걸 사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고 서칭해서 대신 찾습니다. 우리 브로들 대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후보군, 세 개의 후보군을 모조리 사요. 제 돈, 내 돈, 내 산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제대로 비교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컨텐츠였죠. 제가 한 2년 가까이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극한의 가성비를 촬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는 받은 대로 돌려주자. 요런 컨텐츠입니다. 뭐 컨텐츠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일단 오늘 또 그런 맥락이죠.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이벤트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거의 이벤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7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작은 물건이라도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협찬을 받게 되면 제품들이 쌓이거든요. 그런 제품을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내돈내 산도 쌓이니까 그런 것도 나눠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세 가지의 약속을 꼭 지켜서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할 겁니다. 뭐 남자가 검을 뽑았으니 끝까지 해봐야겠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래 버틴 놈이 이긴 놈이다. 그리고 오늘 진행할 이벤트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이벤트를 해보면 무분별하게 그냥 구독 막 누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걸러낼 방법을 제가 꾸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고 따라서 이제 구독을 해줬던 분들, 혹은 뭐제 채널을 꾸준히 봐줬던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인데 이게 좀 변질이 되는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진행 조건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다셨던 분들, 악플도 인정을 할게요. 악플도 한 번이라도 다셨으면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뒤에서 이렇게 좋아요나 눌러주시고 이제 흐뭇하게 봐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구독 정보를 좀 오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구독 정보를 이렇게 보면 1일 전, 뭐한달 전, 1년 전 이런 게다 보입니다. 언제부터 저를 구독했는지, 하루 전뭐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그냥 한 최소 일주일 전부터 구독하신 분들 위주로 추려낼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제 채널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봤던 분들만 드리겠다 이런 취지고요. 뭐 앞으로 있을 이벤트도 꾸준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참여 방법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이나 뭐 그런 개인 정보는 전혀 다실 필요 없고 제 채널에 좀 바뀌었으면 좋을 부분,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앞으로 보고 싶은 컨텐츠라든지 뭐 사투리를 안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욕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브로들이 원하는 영상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댓글들로 쭉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들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5 플러스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제품은 MX 키즈 미니입니다. 로지텍. 요거 10만원 조금 넘는 가격의 키보드고요. 무선 키보드이기도 하고
또 휴대성도 좋은 그런 키보드이기 때문에 노트북에도 썼다가 뭐 데스크탑용에도 썼다가 요거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제품은 뭐 PC 부품이긴 한데 또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에브가 280입니다. 두 개의 펜 제품이고요. 순행 PC를 조립하실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썼습니다. 그래도 뭐 잘 작동되는 거 봤으니까 받아서 쓰실 분들 요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제품은 알리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구매가 가능한 키노보의 기계식 키보드. 요건 제가 따로 리뷰를 할 거예요. 하나 더 있거든요. 총 두 개의 키보드를 리뷰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황금바로 간지나죠? 네, 키노보라고 적힌 아주 잘 만들어진 클릭형 청축 키보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앵커 사운드코어 Q45라는 제품이고요. 요즘 헤드셋이 유행이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셋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 리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말 괜찮은 헤드셋이에요. 제가 헤드셋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아,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고. 네. 요거는 보스 컴패니언 2 시리즈 3입니다. 요거 진짜 오래된 제품이긴 해요. 뭐 중고로 팔면 한 5, 6만 원밖에 안 할 것 같긴 한데 새 걸로 사면 꽤 비싼 모델이고요. PC용 스피커로는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스피커죠. 인기도 많아요. 중고로도 잘 팔리고 스피커 없는 분들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겁니다. 제가 잘 닦아서 잘 넣어놨고요. 이제 마지막 진짜 대망의 여섯 번째 애플워치 울트라는 아니고 짝퉁 워치 8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차상 같은 거죠. 이것도 무려 4만원짜리 제품입니다. 그래도 뭐 각각 따지면 꽤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게는 챙겨봤습니다. 제가 진짜 에어팟이랑 뭐 이런 것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유튜브로는 구독자도 많아지고 뭐 채널이 선순환이 된다면 더 좋은 제품들 진짜 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니터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들로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첨하는 건 1월 10일 날 추첨을 해서 라이브를 하든 뭐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성장 안 하는 건 제 탓이죠. 제가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재미없기 때문, 유용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컨텐츠, 제대로 된 재미 이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 봐. 요거 받는 분은 꼭 인증해 주셔야 돼요. 어디 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번화가에서 꼭 인증해 주시기 바라요. 메리 크리스마스.